라션 바르고 있어요. 내내 손 먹어요. 아유 너무 좋아요. 아빠. 아빠. 네 아빠. 나 깨끗해요 아빠. 아빠 나 깨끗해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네 안아줄게요. 아빠 깨끗해. 야 현수야. 아유 손 먹어요. 맛있어. 놀고 있어. 아빠 밥 먹고 올게. 응, 준비야. 너무 좋아해. 네, 모빌 보니까 너무 좋아해. 지금 뭐 보고 계세요? 현수 먹는 거 보고 있어요. 자지. 맛있어요, 현수? 봐. 뭘 먹고 있어? 와. 맛있어. 맛있어. 현수야, 가지 맛을 알아, 너가? 뭘 먹고 있어? 물 있어. 우와. 아우야. 답답. 이거 뭐가 물렁물렁하니까 못 먹어야 지금. 아니야. 맘마. 아유, 뭔데 재밌어. 이렇게 맞지? 와, 오늘 가지. 이거는 뭐야? 아, 이거 조개. 이거 아, 조개 이거 이름이 뭐야? 갑자기 까먹었어, 이게. 장인어른 이거 좋아하세요? 술이랑 먹으면. 아, 술안주로 잘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언니. 배랑 저런 맛이 나. 아, 베트남이랑 맛이 같아요? 베트남에서 이거 조개 있지, 이거? 이거 여기 이름 뭐라 그러더라, 저거? 이름 잊어버렸어. 저게 가을에 되게 유명한데? 이거 소간. 네? 소간? 소간. 이거는 갈치인가? 이건 뭐야? 깡보아, 소 깡보아. 네, 맛있게 드세요. 아빠도 많이 드세요. 예. 현수 지금 되게 신기한 표정이에요. 이거 뭐야? 왜 주는 거야? 현수야, 엄마가 소 간 준다. 눈 봐. 야, 장난하냐? 누가 날 봐? 엄마 웃긴다. 왜 장난해? 맛있어. 맘맘 뺐냐? 아니다 나와요 오늘. 시금치. 시금치. 오, 다 먹어봐. 다 먹어라. 아, 여기는 고추를 심은 밭입니다. 와,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추가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장모님 비료 하나씩 들고 오십니다. 예, 여기 고기다 왔어요. 고기. 예, 고기. 예,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지고 옵니다. 비료 저도 하나씩 들고 왔어요. 아, 어까이. 뎁. 어까이 뎁. 아, 고추 심어 놓고 지금 활착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좀 보러 왔습니다. 어이, 예뻐요. 고추 대도 활착이 돼 가지고 지금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말뚝 먼저 박아 주고 그다음에 비료도 한번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복 과일랑 테이트 나우. 과일랑 뎁. 뎁? 아, 다 살았어요. 오, 뎁 뎁. 와, 이거 다 살았어요. 안에 홍콩 깨기나. 예. 이거는 여기만 하나 죽었네. 예, 오케이. 90%, 99%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
그날 비 온 날 심어가지고 활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엇, 엇. 네. 엇, 탭. 쫙 봐. 네, 너무 좋아요. 네, 여기다 박아야 돼, 말도. 네. 네. 여기도 한번 가봅시다, 이쪽도. 여기도 활착 잘 됐어요. 왜 와? 아이고, 고추가 달리는데 이게 뭐야? 네. 먹어 와라. 아. 고추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합니다. 꽃멍오리가 생겼어요. 뭐, 네. 저기다 하나 주고, 그러면 돼요. 일단은 고추 갖다 놓고, 야, 고추 튼튼하게 아주 그냥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예쁘네. 아유, 뭐 벌레가 파먹었어요. 약을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어우, 진딧물이 꼈네, 벌써. 못! 예. 이 진딧물 같은데? 진딧물이야, 뭐야? 양파가 이번 비로 인해가지고 많이 넘어졌어요. 어우, 이게. 저는 양파 농사 이렇게 많이 해본 건 처음이라가지고, 저기도 많이 넘어졌네요. 어우, 구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지금. 와, 대봐야 대봐. 대가 엄청 커요, 지금. 양파가 이렇게 넘어져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지금 많이 넘어졌어요. 이번 비로, 이게 무거우니까, 얘들이 무게를 감당 못하고 다 넘어졌습니다. 저렇게 양파 농사 저는 지금 처음이라 저렇게 넘어져도 괜찮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멀리서 마늘을 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양파가 넘어진 게 많습니다. 예, 여기 와이프가 지금 쑥갓 심어놓은 겁니다. 이야, 이게 뭐 들쭉날쭉합니다.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고 반은 풀인 것 같고 이게 뭐야 이거. 여긴 뭘 심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심었죠 여기? 쑥갓을 심었나요? 아이 참. 사진 찍어가지고 오라고. 어떻게 됐냐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도대체 뭘 심으신 건지. 시금치 심어놨다고 그러는데 시금치 여기 딸랑 하나 나왔네. 시금치 여기는 조금 나왔고요. 이것처럼 매의 뎁 뎁 딱 이렇게 나와야죠. 뎁 이거 내가 또이 또이 예? 이 만 이건 제가 했고요. 여기 상추 보세요. 아 예쁩니다. 이렇게 쫙 예쁘게 나와야죠. 이게 뭐야. 이게 대충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아유. 와, 여기는 감자 엄청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수미 감자를 심은 곳인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금. 아, 근데 저기는 엉망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싹이 좀 덜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좀 별로 안 예쁠 거예요. 안 나온 데도 좀 있고. 이쪽은 두백을 심었고 이쪽은 수미를 심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두백이 약간은 추세가 조금 달라요. 보니까 저기까지도 보면 지금
두백 딱 심고 나서 수미를 심은 곳은 아주 풍성하게 지금 잎이 잘 크고 있는데 두백하고 수미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 두백은 두백 감자처럼 올해 처음 심어봐가지고 아 이것도 이러네요. 일단은 요거 싹이 지금 올라온 거 수세를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염소탕집 왔습니다. 아, 오늘은 고생하신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몸보신 시켜드리려고 흑염소탕 탕집 왔습니다. 전골 먹으려고 왔어요. 오늘 좀 늦게 왔습니다. 오 디디 깡보아. 안검 깡보아. 깡보아. 안깡공보아 깡보아. 예. 뭐네? 예. 아, 멈춰. 잘 아시네요, 이제는. 안녕하세요. 안녕, 현수야. 네. 현수, 우리 백완이. 백완이.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여기 앉으세요. 누르고 계셔야 돼, 조금 눌러야 돼. 됐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현수 아빠와 외할아버지 너무 고생하셨네요. 네. 아유 늦게 왔어요. 오늘 우리 먼저 먹었어요. 택배 보내고 오냐고 늦었습니다. 네. 아 맛있겠다. 오빠 맛있다. 어? 맛있어? 어 맛있어요. 오 맛있어 보여요. 소주. 아 그렇지 장인어른 소주 드려야죠. 소주 하나 주세요. 소주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잔을 몇 개 드릴까요? 엄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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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고 한 명밖에 없네. 당신 먹어? 소주 한 잔 잔은 하나 주세요. 아 엄마 저번에 너무 아니 진통제 말 진통제 먹으면 안 되지. 절대 먹으면 어 그러면 안 돼요. 어디 아파요? 허리 디스크 너무 나가지고 디스크 또? 10만 원 내게. 고생하신 장인어른. 소주 한 잔 드려요.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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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드세요. 부모님. 야 장모님 사이다 하네. 장인 장모님. 사이다. 엄마 사이다 안 먹어요. 사이다 하나 사가지고 짠 한번 합시다. 나 웃겨. 아 사이다. 사이다 두 개 주세요. 사이다 같이. 네, 잔은 잔이 필요한데. 먹으면 맥주가 많이 오게요. 아버지 혼자 드세요. 아 잠깐 기다리세요. 엄마. 잠깐 기다리세요. 네, 부모님 같이 드세요.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같이 짠 한번 하고. 네. 네.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안 먹어. 아, 먹으면 한 잔 드시고 또 한 잔 하면 돼. 얼른 급한데 얼른 마셔. 급한데 한 잔 해. 급한데 얼른 마셔. 아 맛있다. 뭐? 그럼. 뭔 과?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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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야 뭔 과? 수수. 맛있어요. 예예. 네 맛있어요. 네네. 네. 넣어 넣어 넣어. 음료수. 음료수. 소주 한잔 드려봐. 안 드시죠? 엄마 아버지. 조금 나 조금씩 따라서. 매야. 아버지. 사이다 하나 주세요. 아, 엄마 아버지 너무 배고픈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 있어요. 잠시만요. 사위 기다리세요. 오늘은 어버이날 기념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 건강하세요. 짠. 뭐 찬? 찬.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아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용돈을도 드려야죠. 용돈. 자, 부모님. 오케이. 두분 하나씩이에요. 두 분이 잡아야 돼요. 자, 여기도 두 분. 자. 뭐 나머리? 열어보세요 한번. 나오마. 마. 아, 용돈 받았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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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모님도 한번 열어보세요. 이야, 좋지? 태경이야, 태경. 여기는 엄마 너무 좋아요. 네, 한국에서 어버이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베트남에도 어버이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버이는 허달. 아버지 표정 안 좋죠?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원 줘야지 뭐. 우리 둘이 좋아서 우리 둘만 가는 거야. 나는 나눠 줘야 돼. 나눠 줘야 돼. 우리 둘만. 우리 둘이 낳았잖아. 뭐 매도 된 몇 개월 공주 보라. 둘이 낳기 때문에 안 줘도 돼. 했잖아. 자, 기분이 좋으니까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맛있게 드시고 용돈 맛있게 더 드시세요. 아, 용돈 드니까 질 기분 좋아요. 네, 건강하세요. 잘 쓰겠어요. 네, 맛있게. 우리 고마워요. 네,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아이고 좋네. 아유, 밥 맛있게 드세요. 진짜 배고프죠, 오빠? 헨스 아빠, 밥 맛있게 많이 드세요. 나오 말고 고기 티티. 고기. 고기 다 드세요. 고기, 뭐한 티티? 이게 고기를 드세요. 제가 저기가 있으니까 조용하구나. 어서오세요. 새끼 낯도 안 가리고 요새 낯을 안 가리네. 아니 처음에는 어서 많이 울었어. 그러니까 요새 낯을 우리 먹으러 갔잖아. 그러면 이렇게 애기 의자가 있어 앉혀놨는데 사람은 여기 저리 보고 안 울어. 안 울어 이제는? 응. 신기하네. 내가 다 그렇게 해놨어. 다 해놨어. 그래도. 할머니 덕분에 현수 많이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아유. 하루 뒤로 가고 또 하루 뒤로 가고 이틀은 안 좋아해. 오래 못 놀아. 근데 그거 가니까 할머니들이 얼마나 이뻐하고 난리를 제게도 다 아주 이래가지고 그제 3일째 가니까 잘 놀아. 이제 아는 거야. 응.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뭔 아줌마가 그때 뭔 그거 해서 왔었거든 둘이. 아우 이뻐서 좀 안고 보면 안 되냐. 안 해보라고 안 울어. 가자 아줌마. 이 아들이라니까 좀 안 해보면 안 되냐고. 근데 안 된다 할 수 없어. 그래 안 해보라고. 근데 다 이해가 있더라고. 손을 씻고 이래가지고 아는데 잘 놀더라고. 이렇게 봐. 아이고 좋단다 우리 뚜껑이. 야. 두꺼봐. 두꺼비 됐어? 해나 뭐? 뭐하는 거? 뭐하니? 맛있대요. 아버지 좋아요. 맛있대요. 헨즈 아빠 어때요? 네. 엄마한테 갑시다. 헨즈야 이리 와. 네. 아유 우리 아들. 아유. 의자 앉으려다가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 마루를 해달라고. 마루가 나을 것 같아, 여기. 많이 드세요. 뭔 여보냐? 빨리 먹어. 네.